해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돌아오다니. 대단하구나. 너? 사람 움직이는 재주 있니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? 아버지하고 회사를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. 그것뿐인데 오자마자 작정을 하고 PT를 하는 거야? 후계자 자리 욕심 없어요. 형하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요. 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. 무슨 작정을 하고 들어왔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.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혁신 성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? 우선 복합문화센터의 규모를 3분의 2로 줄이는 대신 층수를 올려 층간 공간을 활용하면 기존 건축비의 30%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 절감된 비용으로 해외 법인 단기 지불 보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대출 상환 압박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? 그룹이 소유한 화성 일대 토지를 매각해 순차입금을 줄이는 겁니다. 이는 향후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. 나중에 그 땅을 살려면 몇 배는 더 줘야 할 텐데 그래도 팔자고? 지금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겁니다. 이 시기를 극복하면 우리 그룹은 더 강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날 겁니다. 하고 있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이제 널 지켜주마. 이건 시작에 불과해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네 발표를 듣고 있자니까 내가 다 걱정이 가시는 것 같아. 애썼다. 향후 일정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. 그래. 네가 돌아오니까 내가 다 든든하구나. 서계동 집도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. 네 엄마가 들었으면 좋아했을 텐데.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. 알지? 내 아버지.